저번 달에 유자 수확하면서 자식한테도 유자를 보내주고 또 유자차도 담그고 작년엔 잼을도 만들고 또 올해 이게 또 유자차를 지금 약간 목이 칼칼해서 유자차를 뜨거운 물에다 해서 유자차를 마시려고 지금 향기가 아주 대단하네요. 그리고 오늘도 남편이 아랫밭에 꼭대기에 있는 끝물 유자를 또 하나 또 가득 한 수그리 이상 되네요. 따오고 냉장고 야채 박스에도 올겨울 내내 주스를 먹을 유자가 가득한데 요건 이제 텃밭에서 따온 토마토가 이제 숙성되는 중이에요. 가을에 많은 걸 수확하니까 겨울에는 너무 이제 운치가 있고 유자차를 마시게 되네요. 이제 염소장에 큰 100년 된 이제 유자나무는 아직 따지를 못했어요. 이제 그것은 이제 한 일주일 후쯤 따면 될것 같아요. 유자차가 참 비타민 레몬보다 비타민 C가 3배나 많고 피부나 감기 예방에 좋아서 우리가 지금 유자차를 마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.